뉴스토마토의 동지훈 기자께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유럽소 투여연령 확대하나 다음 달 발표 이렇게 타이틀 뽑아서 뉴스를 내보냈네요. 유럽 PDCO 안건 채택, 12세에서 18세 청소년 투여 논의, 국내 대비 투여 조건 완화, 허가 이후 매출 기대도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고요. 유럽 규제 당국이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를 청소년에게 투여할 수 있는지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 결과 청소년에 대한 투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이르면 다음 달 허가 권고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24일 유럽의약품청에 따르면 산하소화의약품관리위원회 PDCO는 지난 18일부터 21일 정기회의 안건으로 레키로나를 상정했다. PDCO는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이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내는 EMA 산하 기관이다. 의원회별로 의견을 내면 약물사용자문위원회 CHMP가 이를 종합해 허가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레키로나는 지난 2월 말 EMA가 품목 허가를 위한 롤링 리뷰에 착수한 지약 90일 만에 PDCO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번 PDCO 회의에선 12세에서 18세 코로나19 환자에게 레키로나를 처방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3월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이 레키로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권고와는 별개다. PDCO 논의가 정식 품목 허가를 위한 롤링 리뷰 일환이라면 앞선 사용 권고는 허가 전에도 개별 국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낸 차원이다. PDCO가 12세에서 18세 환자 대상 레키로나 투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CHMP가 다음 달 정기 논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품목 허가도 점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셀트리온 주주들한테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2세부터 18세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유럽 내 투여 연령이 확정되고 CHMP 허가 권고 결정이 나오면 국내와는 달리 투여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넓어진다. 우리나라는 뭐 60세 이상으로 한정을 했으니까 기저질환자이거나, 그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더 기다려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기관과 외인이 많이 팔아서 국가를 또 많이 밀었는데 참 답답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